001은 똑같다. 미국도 똑같다. 중국도 똑같다. 001은 똑같다. 국제와 국내 통화료간 똑같다. 국제잖아. 001. 쓸수록 내게 맞춰지는 W SK. 2009년 가을비의 대세였다오를 수리하라. 너희도 인기를 실감하고 있겠지? 안녕하세요. 그럴 거야. 빈틈없는 스케줄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피곤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니? 그러나 이 모든 게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스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게다가 이 여세를 몰아 곧 티아라닷컴이라는 쇼핑몰까지 탄생한다고? 온게임넷과 온스타일을 통해 방송된다니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잖아. 티아라, 너희들의 패션 스타일과 비밀스러운 쇼핑 노하우 빠짐없이 보여줄 준비는 됐겠지? 자, 그 시작은 바로 오늘부터야. 더욱 바빠질 너희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다고 너무 들뜨지 마. 결코 쉽지 않은 선물이 될 테니까. 그럼 좀 이따 봐. 너희 숙소 앞이야.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어. 곧 스케줄을 마치고 이곳으로 오겠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와의 첫 만남. 과연 어떤 반응을 볼지 기대되는걸? 드디어 티아라가 도착했어. 안녕하세요. 도대체 무슨 급한 일이 있길래 인사도 없이 뛰는 거니? 아무리 바빠도 같이 가자고. 오늘 우린 너희의 모든 것들을 함께할 예정이거든. 기대할게. 거의 잠잘 시간도 두세 시간? 두세 시간 이렇게밖에 안 줘가지고.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거지? 이곳이 바로 티아라의 보금자리야. 안내해줄 틈도 없이 바쁜 것 같은데. 도대체 뭘 준비하려는 거지? 일단 자유. 자유 시간만 줘도 좋겠다. 아, 나 뭐 있냐? 오랜만에 자유 시간을 가지려나 보지? 됐어? 아이고, 차에서 하면 안 돼. 나 옷 안 갈아입어, 빨리 해. 나 모자, 나 모자. 모자. 아, 진짜. 밖에 추워요. 2분 지났다, 벌써. 휴식 너무 필요했고요. 진짜 맘 놓고 쇼핑해본 지는 거의 한 5개월? 거의 한 4개월 만인 것 같아요, 저는. 시간을 얻으면 다 할 거예요. 친구도 만날 거고요. 커피숍도 갈 거고요. 쇼핑도 할 거고요. 영화도 볼 거고요. 아, 데이트도 하고 싶다. 네, 남자친구도 사귀어봐야 돼. 그 모든 걸 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더 서둘러야지. 그럼 이제 너희가 어디로 뭘 하러 갈 건지 얘기해볼까? 제가 티아라 데뷔한 이래에 1위 수상한 거 말고 처음으로 제일 기뻤던 것 같아요.
정말 행복했어요, 순간. 진짜 상상도 못해요. 180분이면 2시간 자고 1시간 쇼핑해도 되는 시간인데. 저희 근데 진짜 꿀맛 같은 시간이거든요. 이제 그 자유시간 안에 또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딱 그 소리를 듣자마자 사고 싶었던 것들이 확 떠오르는데요.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쇼핑이었던 것 같아요. 티아라, 너희가 지금 원하는 게 뭔지 잘 알고 있어. 그래서 준비했지. 180분의 자유시간. 나 못 들었어. 다 좋아, 언니. 나 볼펜 하나. 너희는 바로 쇼핑을 떠나겠지? 단 조건이 있어. 쇼핑을 하는 동안 너희들의 스타일 팁과 최신 유행 코드를 제안해야 돼.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쇼핑몰을 이끌어 나가려면 이 정도는 기본이라고 생각해. 여섯 멤버 각각의 색깔을 담은 엣지 있는 스타일. 티아라만의 감각적인 센스를 기대할게.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티아라 월드를 구경해볼까? 한밤의 달콤한 자유시간. 결코 헛되이 보낼 순 없지. 뭘 할 수 있을까? 뭐 살 거냐고. 우리가 이게 한두 번 오는 쇼핑 기회도 아니고 말이야. 진짜 오랜만에. 근데 진짜 지금 한 180분 정도 시간을 줬잖아. 우리가 가면서 생각을 해놔야 돼. 그러니까. 아니, 뭐 사지? 아, 나 뭐 사야 될지 모르겠어. 아니, 살 거 뭐 적어놓은 거 그런 거 없어? 너 은정이 맨날 적더만. 아, 나 오늘 안 갖고 왔다. 대박. 안 갖고 나왔어. 일단 나는 옷을 좀 사야 돼. 베이스볼 자켓을 살 거야. 나도 야구장표 요즘에 디자인이었지. 나 팩트 사야 돼. 근데 진짜 밥 안 먹을 거야? 뭐라고? 역시 보람이야. 그래, 우리 언니 이거면 우리 외식도 할 수 있어. 아니면 그래? 패스트푸드 같은 데서 아니면 테이크아웃 할 수 있는. 그래. 들고 다니면서. 괜찮다. 저 시간이 없다니까. 이거 얼마나 있어? 저 시간이 없다니까. 이거 얼마나 있어? 시간 얼마나 있어? 시간이 지금 얼마나 있어? 가면 안 돼? 한 시간 정도? 지금 쇼핑을 하는데 뭘 사야 될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돈이 얼마가 있느냐도 중요해. 얼마가 얼마예요? 일단 얼마가 주시는 거예요? 얼마가 60만 원. 한 사람당 20만 원씩. 20만 원? 얼마야? 얼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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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 원이요? 10만 원. 장난치시는 줄 알았어요. 거짓말하는 줄 알았고요. 설마 10만 원일까? 한 사람당 10만 원이겠지라고 했는데 네? 여섯 명이 10만 원이라고요? 여섯 명이서? 말도 안 돼. 그냥 밥이나 먹자. 밥 먹자. 거짓말 벼룩시장가요? 거짓말 벼룩시장가요? 10만 원의 행복. 실망한 모양이구나. 하지만 자유시간과 10만 원의 자금도 간절했잖아. 진짜 막막하다. 근데 우리 그 안에서 지연이 선물도 사야 되는 거 알지? 그래, 지연이를 잊고 있었어. 자기 코가 지금 코가 속자. 하지만 지금은 내 강구야. 아 근데 하지만 지금 그 두 명이 안 오면은 이 금액으로 다 우리 거 사는 거예요? 혹시 너희 지연을 배신하려는 건 아니겠지? 그건 우리한테 달린 거지. 근데 생각해봐. 나 리더여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네 명이잖아. 네 명이면 솔직히 그래. 네 명이면 솔직히 쇼핑할 게 얼마나 지금. 너희의 눈빛만으로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알겠어. 나 밥 나왔다. 아니, 밥 먹는데. 아니, 어디 가는데? 저희 어디로 가는데요? 쇼핑몰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가서 우리가 손만 타고 오는 거야. 아니 개인 이런 거 우리 맨날 해요. 지나가면서도 쇼핑몰 맨날 보고 사진도 못 하고. 그게 더 괴로워. 이게 뭐야? 자유 시간이 이렇게. 요즘 티셔츠 하나에 2만 원, 3만 원 하는데. 싼 게 그러니까. 뭘 사야 되나? 정말 16,666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17,000원으로 네일 아트 할 수 있는. 괜찮다. 나 헤어 쓰는데. 나 할래. 나 내일 할래.
16,000원으로 할 수 있는 거. 네일? 네일 아트? 귀걸이 하나 살 수 있겠다. 잘한다. 일단 할 수 있는 법한 거 다 적자. 네일하고 식사, 우리 외식. 아, 밥은? 밥을 아, 밥은 싫어. 밥은 맨날 먹잖아. 야, 우리가 많은 일을 위해서 밥을 먹어야 돼. 효민이한테 물어봐. 나 진짜 없어. 효민아. 효민이거든요. 야, 회식이고 뭐고 지금 한 사람당 16,000원이야. 올 필요가 없다, 선영아. 선영아, 올 필요가 없다. 17,000원이야. 올 필요가 없다. 소연 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효민아, 너 올 필요 없어. 근데 한 명당 16,000원으로 쇼핑해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16,000원? 그래서 그걸로 뭐 할지 빨리 생각해.